코로나19 확산세가 전남은 다소 진정 국면인 반면 광주가 우려스럽습니다. 수도권발 유입 등 지역 간 전파 우려도 높아 한치도 긴장감을 늦출 수 없는 상황입니다. 설마 나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문제 없겠지 했던 데서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여순 사건 관련 특별법이 발의되어 온 이후 20년 만에 처음으로 국회에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좀 다른 때보다도 가장 여건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개최 자체가 법 제정의 청신호가 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여야 대치 상황이 어떻게 작용할지가 관건입니다. 지자체마다 인구 증가 대책에 고심이 크지만 자체 해결책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둘러 광역권의 공식 의제로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원흉, 바로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특히 이 자재는 전국 80%가 전남 해안에 몰려 있어 교체 사업이 시급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밤 여수 MBC 뉴스데스크 시작하겠습니다.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지난 16대부터 5차례나 법안이 발의됐지만 공청회가 열린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여야가 극한 대치 중인 현재 국회 상황이 변수이기는 하지만 일단 특별법 제정에 청신호가 켜진 셈입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21대 국회에서 여순 사건 특별법이 발의된 건 지난 7월 28일. 그러나 지난 9월 법안 통과의 첫 관문인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된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기국회 마감을 이틀 앞둔 어제 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공청회는 진술자로 참여한 주철희 박사와 최현주 순천대 교수가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예산도 부족하고 인력도 소속하니 3명에서 5명에 그쳤습니다. 처음부터 독립적인 기구로서 만들어주는 것이 이 역사적 사건을 규명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국회의원들이 이에 화답하는 긍정적인 분위기로 진행됐습니다. 법이 또 특별법으로 마련돼가지고 이게 보완이 되거나 앞으로 정말 제대로 된 실체가 좀 밝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공수처법 등의 현안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여당과 정의당 의원들만 참석해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소병철 의원은 비록 야당 의원들이 공청회에 참석하지 않았지만 여러 여건상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안 소위에서 의결되려면 현행법상 재정위원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하는데 여당 측 국회의원들이 더 많은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이번 본 정기국회 회기에서 이 법이 통과가 좀 어려우면은 네. 이제 임시회를 좀 기대를 해봅니다. 어제 공청회에서 전부 이 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들을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때보다도 가장 여건이 지금 좋은 상황이죠. 한편 특별법이 제정될 경우를 대비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라남도가 피해 조사를 시작했지만 유족들이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해 진척이 더디다는 겁니다. 특별법이 통과가 돼서도 이제 조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거기에 뭐 실무진이 구성되고 이것도 오랜 시간이 걸리잖아요. 좀 예산을 좀 세워서 조사원들을 모집해서 이 조사원들이 각 지역을 다니면서 조사할 수 있도록. 여야는 내일 정기국회가 마무리되는 대로 임시국회 개회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11월 초부터 시작된 코로나19 재유행의 기세가 전국 각지를 휩쓸고 있습니다. 다행히 전남 지역은 다소 소강 국면으로 접어들었지만 광주는 골프 동호회 등 집단 감염의 고리가 잇따라 드러나면서 확진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경기도 용인에서 2박 3일 동안 골프 모임을 가졌다 확진된 시민은 모두 7명. 비슷한 시기 광주 상일중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부모 등 일가족도 확진됐고 전남대병원 퇴원 환자와 접촉한 우체국 직원이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를 알 수 없었던 광주시가 이동동선을 확장하자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경기도 용인 골프 모임 확진자 한 명과 상일중학교 학생의 아버지 그리고 우체국 직원의 남편이 11월 10일 광주시 서구 풍암동의 한 스크린 골프장에서 골프 모임을 했다는 겁니다. 용인 골프 모임과 상일중학교 등 3개의 집단 감염원이 스크린 골프 모임으로 확인된 겁니다. 11월 10일에 11월 정기 모임이 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각자 개인의 모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 스크린 골프 동호회가 관련된 처음에 감염 소스가 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하지만 아직도 감염원을 알 수 없는 사례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 2월 발생한 광주 지역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모두 762명. 이 가운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는 40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24건은 지난 한 달 동안 집중됐습니다. 설마 나가 활동하는 곳에서는 문제 없겠지 했던 데서 언제 어느 때라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좀 우리 시민들께서 다시 한번 깊이 마음속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염원이 나타나지 않은 채 확산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곁에 언제 다가올지 모르는 바이러스를 막을 수 있는 예방약은 마스크 착용이라고 방역당국은 당부했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완화를 검토했던 순천시가 2단계를 유지하면서 업종별 제한을 탄력적으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당초 오늘부터 1.5단계로 완화를 검토했지만 전국적인 확산과 전남도의 2단계 격상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3주간 탄력적인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순천은 카페, 음식점도 밤 10시까지 정상 영업을 할 수 있게 됐으며 밤 10시 이후에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됩니다. 공군이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내년 1월 1일 개최 예정인 남열 새해 해맞이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 감염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 개최 예정이었던 남열 해맞이 행사 등 지역 내 신년 해맞이 행사를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공군은 행사 취소에도 불구하고 새해 1월 1일 해맞이객들의 발길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주요 해맞이 명소 일원에서 발열 체크 등 방역 활동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여수시청사 별관 증축 관련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여수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정례회 8차 회의에서 청사 별관 증축과 관련된 공유재산 관리 계획이 상임위원회에서 보류된 점 등을 고려해 여수시가 요청한 설계비 14억 9천만 원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예산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가능성이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문수청사 매입비 35억 원 역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하고 전액 삭감됐습니다. 네, 연말을 맞아 다시 지자체별 최대 관심 사안으로 인구 증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네, 지역마다 인구수가 반등할 기미를 보이지 않아 해법 찾기에 고심이 큰데요. 시야를 넓혀서 광역 의제로 다뤄야 한다는 지적들이 많습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이어 최근에도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 사례 점검을 통보한 전라남도. 특히 광역만큼 지자체들의 인구 경쟁 논란을 의식한 듯 전입운동을 가장한 불법 행위 역시 철저히 조사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맞춰 지자체들도 공무원을 동원한 인구 늘리기 정책을 폐지하고 범시민 전입운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와 비교해 큰 폭으로 인구가 준 광양시는 상황이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발표된 광양시 주민등록 인구 통계입니다. 올해 9월부터 15만 1,000명 선을 밑돌면서 별다른 상승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역적 특성상 산단의 개보수에 맞춰 인구 증감이 반복되고 있고 거주지와 근무지가 다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와 함께 현재 시행 중인 인구 정책에 효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올해 초 인구 정책에 2천억 원을 투입하겠다는 의지와 달리 좀처럼 인구수가 회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영향 검토제가 좀 더 지금보다는 좀 내실화 있게 추진이 돼야 되고 이번 행정사무감사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해서 아마 내년부터 좀 더 나아질 걸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공동주택 4천여 세대에서 입주가 시작되는 등 반등의 여지를 남겨놓고 있지만 정주여건 개선이 인구 유입의 전환점이 될지 지켜봐야 하는 상황. 이런 가운데 인구 문제를 큰 틀에서 논의하자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광양만권 지자체들의 총 인구 수는 매년 감소하고 있어 전남 동북권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구 경쟁은 지역 간 갈등을 증폭시킬 수 있습니다. 광역행정협의회를 열어서 인구 경쟁 방지를 공식 의제로 논의하고 상생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코로나19 공동대응 못지않게 인구 문제를 공동 현안으로 다뤄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자는 겁니다. 지자체들에게 여전히 민감한 현안으로 남아있는 인구 문제. 연말 연시 해묵은 인구 빼가기 논란이 거듭되지 않도록 정책적 교집합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네, 전라남도 의회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한 검찰개혁 완수를 국회에 요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검찰이 행정부 지휘체계를 무너뜨리고 사법기관을 사실상 사찰한 행위마저 합법적 직무행위로 주장하고 있다면서 스스로 법치주의를 훼손한 검찰은 국민의 검찰로 부를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검찰 권력을 분산하고 개혁을 완성해야 한다며 내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투자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분쟁을 빚어왔던 여수 돌산읍의 한 분양형 호텔에서 객실의 점유권과 운영권을 확보하기 위한 명도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여수경찰서는 투자자들이 수익금 미지급 등 각종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오늘 노무자 80명과 화물차 기사 40명 등이 동원돼 호텔 가구와 집기를 꺼내는 작업이 이루어졌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호텔은 아파트처럼 호텔 객실을 분양받은 뒤 그에 대한 임대료를 지급받는 분양형 호텔로 올해 초부터 임대료 미지급 등으로 운영사와 투자자 간 갈등을 빚어온 바 있습니다. 전남 소방본부는 지난 5년간 전남에서 발생한 전동 킥보드 관련 화재를 분석한 결과 6건 중 5건이 과충전으로 인해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전동 킥보드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를 쓰는 기기들에서 화재가 발생하는 만큼 과충전을 막기 위해 80%까지만 충전하거나 단락 보호장치, 퓨즈 등 보호장치를 보완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호가와 주택에 사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네, 식탁에 오르는 수산물을 위협하는 바다 미세 플라스틱의 주범으로 어업 현장에서 쓰이는 스티로폼 부표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소재로 바꾸고 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교체해야 할 부표가 전남 해안에만 수천만 개입니다. 김양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내 연안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55%를 차지하는 스티로폼 부표입니다. 작은 알갱이로 흩어지기 쉬워 바닷속 미세 플라스틱의 원흉으로 꼽힙니다. 해양기인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의 주 원인인 양식장 스티로폼을 획기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양식어업인 환경단체 및 소비자단체, 부표 생산업체 등과 저감 대책을 마련하였고 미세 플라스틱의 해법은 친환경 부표, 스티로폼 부표보다 내구성이 좋지만 가격이 너댓배 비싸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국의 스티로폼 부표는 5,500만 개, 이 가운데 80%가 전남 해안에 몰려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예산은 570억 원, 올해 200억 원보다 3배 가까이 늘렸습니다. 문제는 지자체 예산 배정. 전남의 경우 바다를 낀 시군별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시군별로 사업량을 받다 보니 정책의 우선순위나 어장 상황이 아니라 지자체의 의지에 따라 예산 배정이 이루어진 탓입니다. 저희들이 그 국비 증액 부분에 대해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지금 그 자연재해라든가 그런 자연적인 피해가 없어가지고 아마 2년같이 이렇게 신청한 걸로 저희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친환경 스티로폼 전량 교체 목표는 오는 2025년. 하지만 스티로폼 80%가 몰려있는 전남에서는 사업 6년 차인 올해까지 480만 개가 교체되는 데 그쳐 신청률은 10% 선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네, 전라남도 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오늘 도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380여 명에 이르는 일반직 공무원 결혼을 해소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도교육청 공무원 노조는 또 일반직만 희생하는 편향적 정책들을 즉각 폐기하고 감염병 예방과 환경위생 업무에 시설관리직을 전직 배치하려는 계획도 전면 철회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순천시가 내년부터 공동주택 분양과 관련해 지역 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도입합니다. 순천시는 시민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순천시에 석 달 이상 거주한 주민에게 공동주택을 우선 분양할 수 있는 지역 거주 우선 공급 제도를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순천시는 지역 공동주택 공급의 외지 투기 세력을 차단하고 순천시민의 실수요자 공급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5년 완공되는 순천시 신청사 설계 공모에 국내외 23개 작품이 접수됐습니다. 순천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통해 해외 11개 업체를 포함해 국내외 23개 팀의 작품을 접수받았다고 밝히고 오는 15일 최종 당선작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순천시 신청사는 현청사 부지를 포함해 대지 면적 2만 6천 제곱미터, 연면적 4만 7천 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12월까지 기본 실시 설계를 마치고 오는 2022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공군이 20억 원 규모의 농수산물 온라인 판매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공군은 농업회사법인 감동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앞으로 2년간 지역 농수산물 20억 원 상당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공군과 협약을 체결한 유한회사 감동은 지난해 190억 원의 매출을 올린 농산물 온라인 판매 전문 농업회사 법인으로 34개의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망을 갖추고 있는 회사입니다. 광양시의회가 올해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고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의회는 이번 감사에서 광양 마리나 사업과 어린이 테마파크 조성 등 관광산업 추진과 관련해 면밀한 검토를 주문했습니다.